바람기 테스트. 바람기 테스트. 중요하죠. 이게 지금 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연애를 하셨던 분들,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. 근데 과연 내 남자친구가, 내 남편이, 내 여자친구가, 내 부인이, 이게 좀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? 아니면 사람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많은 게 아닌가,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아 그래 좀 경험이 있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게 뭐 흔히 말해 뻔히 말하는 뭐 사주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일반인 분들이 딱 이 행동 하나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, 이제 보통 연인들이나 부부들은 서로 이제 같이 씻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같이 꼭 안 씻더라도 상대편이 먼저 씻고 나온 거를 볼 거나 볼 수 있거나 뭐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시잖아. 근데 딱 욕실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만 좀 확인을 해봐요. 뭐를요? 샤워기가, 샤워기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물 나오는 게 있잖아. 이게 바깥쪽으로 돼 있는지 벽 쪽으로 붙어 있는지. 왜요? 이게 탁하니 틀었을 때 물이 촥 나한테 오는지 아니면 벽으로 가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왜냐? 이게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뭐 아우 내가 깔끔해서 그래 분명히 댓글로도 난리 날 거야. 근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많아요. 그러기 때문에 탁하니 틀었을 때 물 벼락을 맞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돌려놓는 경우가 많아. 그래서 아 혹시 내 짝지가 샤워기를 돌려놨다? 어? 배려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경험이 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선생님 돌려놔요? 저요? 아 저는 이렇게 뽑아놔요.